You can't just go and boot people. You can't do that. But what's he doing? 경기 끝나고 두 사람이 여기에 또 히샬리송이 와서 캐러거하고 또 친한 티를 내는 이런 모습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되게 화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레TV 성욱입니다. 노팅엄전에서 히샬리송이 발재간을 잘못 한번 부렸다가 곧바로 응징당한 장면이 영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장면인지 보시죠. That's what you get for showboating at this level. Maybe it's not right, but it does wind people up. It's not right. You can't just go and boot people. You can't do that. But what's he doing? He's made a real impact since he come on. He's taken the game away from Nottingham Forest. The game's won. He just winds people up, that lad. 이 장면이 나온 게 후반 한 40분 조금 넘어서였어요. 히샬리송의 크로스를 케인이 머리로 받아 넣어서 2대0으로 이제 스코어를 벌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히샬리송은 시간을 좀 끈답시고 발재간을 부린 건데, 요게 아무래도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홈팬들도 아주 뭐 난리가 났고요. 이 장면을 본 노팅엄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냅다 정말 날라차기식의 응징을 해버린 겁니다. 보니까 이게 히샬리송이 잘못한 거다, 저렇게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 특히 영국 팬들 같은 경우는, 아니 저 정도도 못하냐, 선수가 기술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저건 응징한다고 달려든 놈이 문제 아니야? 더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양팀 감독들 같은 경우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I wouldn't want my players to do that, what Richarlison did. But you know, if that's accepted at Spurs, then that's nothing to do with me. But it wouldn't be accepted there, that's for sure. At that moment, I was stunned with the bench because I was making another. I think that he apologized with the ball, no? And yeah, it is a game, and you are under pressure. I repeat, it's okay, and I don't think Richie. Wanted to be or to show the respectful against Nottingham Forest. Nottingham Forest is a really good team with a great history. 이게 사실 나라마다 또 리그마다 좀 약간의 그 성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축구에서 이기고 있는 팀이 그냥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여유 부리면서 마치 상대팀을 좀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좀 쓸데없는 지식이긴 하죠.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브라질에서는 뭐 저런 게 또 많이 통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증언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이번에 히샬리송 동작이 굉장히 생각 외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네. 제 생각보다 꽤 많이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히샬리송이 이렇게 더 논란의 지금 중심에 놓인 것은 그동안 히샬리송이 에버튼 시절부터 쌓아온 어떤 이미지가 엄살을 좀 잘 부린다든지 헐리우드 액션을 좀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쌓이고 쌓여가지고 골마서 터진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글링 할 때 그 뒤에 노팅엄 관중들 반응이 진짜 막 F워드 나오려고 하고 곧바로 태클로 응징을 또 하니까 홈팬들이 거의 뭐 기립박수 치면 아주 좋아하는 통쾌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특별한 목적 없이 생쇼를 했고 존슨이 멋지게 날라차기로 꼬꾸라뜨렸다, 보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이런 여기 보면 좋아요가 엄청납니다. 반면에 반대 의견도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덩컨 알렉산더라는 옵타 분석가라고 밝힌 분이 남긴 글인데, 히샬리송이 자기 볼 소유권을 지키겠다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네. 아주 잘못했네. 잘못했어. 큰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약간 좀 그 비꼬는 거죠. 이런 플레이에 무슨 뭐 범죄도 아닌데 무슨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이제 비꼬는 글인데, 이 글도 댓글에서 엄청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분의 주장에 좀 찬성하고 동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물론 히샬리송이 얄밉고 좀 막 굳이 그런 거 왜 하나 싶긴 하지만, 뭐 콘테 감독도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이게 상대를 놀리거나 뭐 조롱하거나 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엄청 기사도 엄청 많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계를 하는 사람들의 멘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캐러거가 이날 해설을 했는데 중계 도중에 히샬리송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히샬리송 적용 멘트를 또 많이 날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디사이드 더비 때 지난 시즌에 히샬리송이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뭐 엄살 떤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 히샬리송이 그 에버튼 소속이었잖아요. 에버튼이 지난 시즌에 강등 위기였는데 그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확정한 다음에 곧바로 트위터에다가 캐러거를 이렇게 멘션을 해가지고, 태그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멘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막 나랑 에버튼에 대해서 짓거리기 전에 입부터 씻고 와라. 네 입 드럽다 이거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난 너 존중 안 해. 그러면서 똥 그림을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 재밌는 게 뭐냐면 캐러거가 이거 쿨한 척이라고 저 생각하는데, 아 딱 이거 RT 하면서 그래 이거 좋아, 이런 모습 좋아, 나 이런 모습 좋아, 내가 선수였을 때 트위터에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딱 100일 전입니다. 지난 5월 말이니까 히샬리송이 머지사이드 오비 때 저격당한 거 이제 참다가 뒤늦게 이렇게 올린 건데, 아무튼 캐러거가 심지어 이날 중계, 그러니까 토트넘 노팅엄 경기 중계할 때도 저글린 장면 말고 이날 중계하면서 이제 히샬리송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 도중에 히샬리송이 다리 사이에 그 포켓, 그러니까 구슬주머니를 좀 채인 것 같은 상황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그 스포츠바이블 보도를 보니까요, 현지 중계 때 캐러거가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히샬리송 선수가 다리 사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매우 아픈 부위죠. 그런데 넘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아 제가 또 히샬리송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경기 끝나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요즘에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는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트 매치 후토크 이런 거를 이제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히샬리송이 와서 캐러거하고 또 친한 티를 내는 이런 모습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되게 화제였습니다. 해설가하고 선수의 관계라는 게 참, 뭐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캐러거처럼 뭐 아니면 게리 네빌처럼 약간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재미할 수 있다는 거, 여튼 참 재밌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날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 대신에 들어와서 보여준 플레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수가 많은 9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발 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데요. 현지에서 엄청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샬리송 뭐 좋은 선수죠. 굿 플레이어입니다. 예, 하지만 손흥민 선수 그레이트 플레이어입니다. 예, 아직 손흥민 선수 위에 있고요. 히샬리송이 그냥 커피라면 손흥민은 T.O.P. 지금까지 뽀레티비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